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만한 미국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미국에서는요, 상무부가 반도체와 완성차 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좀 코멘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미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1.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달치와 비교해서는 0.1%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밤에 발표가 되는 경기 선행 지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주이죠. 폴로 랄프로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중국 측에서는 5월에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은 사실상 대출 우대금리를 12개월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역시나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이 틱스터 M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NC소프트를 대량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근 NC의 북미 법인이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시젠이 무상증자를 오늘 좀 추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시젠의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가 공매도가 집중 포화되면서 그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 무상증자를 지급하는데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 알아봤습니다.